계속해서 우리 기안하겠습니다. 201페이지죠. 자, 조건과 이어서 이렇게 강의를 공부하게 되면요. 기안이라고 하는 장래 도래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고요. 여기에 기안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장래 도래가 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한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이라고 하는 거, 먼저 기한은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 효과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이때부터 소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특이한 거는요. 기한에 관한 민법규정, 강행규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라는 얘기는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기도 확정기한으로 정할 수 있고요. 기한은 항상 확정기한 아니면 불확정기한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기한 아니면 불확정기한인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뭘 해주겠다. 이건 확정기한이죠. 자, 그런데 뭐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주겠다. 첫눈이 오면 뭘 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불확정기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모든 법률행위에 다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소급표가 있는 법률행위, 소급표를 정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 못 붙입니다. 기한은 절대적으로 비소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고요. 대체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기한도 붙일 수 없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 거기 우리 책에 보시면 201페이지에 그 판례 중에서 두 번째 있는 판례에 보시면요. 부간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간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이는 조건입니다. 근데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하면 이거는 기한,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간으로 붙여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변제기를 유효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기한이 도래한다라고 하는데 후단부 따라서부터는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자, 볼게요. 이제 어떤 법률행위에 부간이 붙어 있는데 부간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발생하지 않으면 무효란 얘기죠. 그러다가 발생하면 유효가 된다. 이건 결국은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부간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이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행하라 그런 얘기죠.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한을 붙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조건하고 기한, 불확정 기한하고 조건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나를 먼저 보고 가 판례를 두 번째로 보셔야 돼요. 가나가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 판례는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판례 내용이고요. 그 판례 가하고 나하고 순서 뒤집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기한의 종류는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고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 발생,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는 소멸하는 거고요. 그 기한은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으로 나눠지는데 기한 도래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요거는 강행규정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202페이지 보면은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중에서 그 양쪽 가로 2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기한을 그 토지를 임대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대요. 임대차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했다. 그럼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매도한다. 이거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기한이라고 하는 건 장래 도래가 확실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를 매도할지 안 할지는 확실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을 붙인 것이지 기한을 붙였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건만 붙어있지 임대차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임대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밑에다가 줄쳐놓으시고 가로놓고 조건만 붙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기한의 약정이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를 통과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과하면 1월이 경과되면 임대차는 종료가 된다. 여기 또 주임법에 가나 상임법에 가면 또 다른 규정이 있죠. 예, 거기서 보기로 하고요.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대체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기한을 붙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은요. 기한 도래 전에는 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여기 우리 조건부 법률행위도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기대권 희망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한부 법률행위도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이익이 생길 것이고 종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희망이 있거든요. 그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너에게 선물을 사줄 것이고 그죠? 노트북 사줄 것이고 그 노트북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가 쓰도록 해주겠다. 시기와 종기를 붙인 거예요. 시기가 도래하면 크리스마스가 됐다. 지금 12월이니까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니까 나에게 노트북이 하나 생기니까 그걸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해서 우리 민법 제154조에 보면은요. 조건부 권리에 관한 148조와 149조는 149조를 먼저 쓰냐. 그렇죠. 149조는 기한부 권리에도 그대로 준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걸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의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게 154조에다가 그대로 준용한다면 기한부 법률행위도 일반 규정의 의거,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의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 도래 전의 효력은 우리 154조에 의해서 149조, 148조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한 도래 후의 효력은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중요한 거는요. 밑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기한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다. 소급효가 없다 그래야 돼요. 소급효가 없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도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은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시험에 나오는 건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 그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한이익인데 기한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을 기한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한이익이라고 하는 거 기한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을 기한이익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1년 동안 무상으로 쓰기로 했다. 그럼 1년 기간 동안 나는 기한이익을 갖는 겁니다. 이 기한이익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 법률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한이익을 갖는 자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기한이익을 갖는 자가 누가 있느냐. 먼저 임치계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치는 물건을 보관시키기 위해서 맡기는 계약을 임치계약이다. 보관시키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임치가 혹시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을에게 맡기기로 했대요. 그래서 얘한테 임치를 하는데 무상으로 임치한다. 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고요. 얘는 창고가 있는 자래요. 근데 무상으로 임치한다 이럴 수도 있고 유상으로 임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보관료를 내고 임치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기간은 1년이었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었다. 그럼 이 1년의 기간 동안 갑은 보관시키고 잘 가지고 있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을은 아무 이익도 없죠. 무상 임치에 있어서는 임치인만이, 얘가 임치인이고 이게 수치인이거든요. 얘를 임치인, 얘를 수치인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때는 임치인만이 기한 이익을 갖는다. 임치인이 채권자냐 채무자냐, 여기서
무상임치가 끝나고 나면 목적물 돌려받는 사람은 갑이잖아요. 이게 채권자라고 봐야 되죠. 채권자만이 기한이익을 갖습니다. 그런데 유상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임치인도 기한이익이 있지만 수취인도 매월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뭘 받아요? 보관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의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기한이익을 갖습니다. 쌍방 모두, 즉 임치인과 수취인 모두가 기한이익을 갖는다. 임치계약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번 볼게요. 소비대차계약은 빌려서 사용하다가 그 물건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같은 동종, 동질, 동량의 다른 물건으로 또는 금전으로 반환하는 걸 소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쌀이나 아니면 뭐 돈 같은 거 빌려왔대요. 그럼 빌려온 돈 그걸 사용을 하고 그거하고 같은 가치를 나중에 반환해야지 빌려온 그 돈으로 반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금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다. 갑이 빌려준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소비대주라고 얘기합니다. 빌려준 사람이고 얘는 소비차주입니다. 빌린 사람 소비차주예요. 2억원 빌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2억을 빌려줬는데 무이자부로 이자 없이 무이자부로 1년 동안 써라라고 얘기했대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1년 동안 기한이익을 갖는 사람은 누구냐? 소비차주죠. 소비차주만 기한이익을 갖습니다. 소비차주는 채무자겠죠. 채무자만 기한이익을 갖는데 이게 혹시 이자부였다는 거죠. 이자부면 유상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자부 소비대차 계약이었다. 그럼 이건 뭐죠? 쌍방이 모두 여기는 소비 차주만이 기한이익을 갖지만 여기는 쌍방이 기한이익 갖는 겁니다. 쌍방 모두 기한이익을 갖는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고요. 이번엔 또 그러면 대차계약 중에서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한번 볼게요. 갑하고 을이 있었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을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빌려줬다. 사용대차죠. 그런데 유상으로 빌려줬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임대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간은 1년으로 정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용대차의 경우엔 얘를 사용대주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대주 그럼 빌려준 사람 얘기하는 거죠. 얘는 사용차주 이렇게 얘기하죠. 사용차주 그냥 차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린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돈을 받고 빌렸으면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대주라고 안 그러죠. 임대인 우리가 여기를 임차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용대차는 공짜니까 이 사용대차 기간 중에는 기한이익을 갖는 사람은 누구죠? 사용차주만 기한이익을 갖습니다.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기한이익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이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기한이익에 포기가 가능하냐?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포기 가능한데 기한이익을 갖는 자만이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임치인이 기한이익을 포기한다든지 소비차주가 기한이익을 포기한다든지 여기도 사용차주가 기한이익 중간에 6개월 만에 나갈 테니까 물건 회수해 가세요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 유상의 경우에 임치인이든 수취인이든 기한이익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중간에 나가겠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자분데 중간에 나 이자 반만 주고 나머지는 그냥 너 더 다시 갚겠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한이익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포기는 자유롭습니다. 일방에게만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어요. 다만 기한이익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에 쌍방에게 있는 경우에도 포기는 할 수 있으되 뭐하고요? 손해배상을 하고 포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포기는 가능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기한이익에 관한 추정인데요. 이거 다 임의 규정입니다. 기한이익을 갖는 자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 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한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않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본다 이거 하고 추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다라고 하는 건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요만한 게라도 있어야 돼요. 추정한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추측만 할 뿐이다라고 하는 게 추정한다예요. 실제로는 추정한다라고 하면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누군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데 추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가끔가다 본다 추정한다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은 아 눈에 보이는 게 있나 없나 법원에서 판결한 게 있나 없나 라고 하는 걸로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추정이 아니라 간주 본다고요.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으면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정한대요. 기한이익에 관한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당사자가 법률행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저렇게 바꿀 수도 있고 많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한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않게 된 경우에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때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추정한답니다. 이건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 99% 맞아떨어집니다. 볼 거 없이 아 판결문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게 요만한 거라도 있다. 그럼 본다고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추측만 해야 된다. 그러면 추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보시죠.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그래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건 아니에요. 상실 사유 발생만 가지고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건 아니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즉시 변제 청구하면 그때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겁니다. 기한을 주장할 수 없다. 채무자는 기한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기한이익 상실 사유만 가지고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건 아니에요. 자, 먼저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이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일정 금액 돈을 빌려줘요. 2억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갑이 을한테 담보를 제공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먼저 담보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담보 제공하지 않았답니다. 두 번째는요. 담보는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담보가치를 저감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담보가치 저감은 물적담보뿐만 아니라 인적담보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담보가치를 저감시키고 있다. 세 번째는요. 채무자가 파산에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담보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담보 제공하지 않는다. 돈 빌려주면 일주일 있다가 저당권 설정해 줄게요. 라고 해놓고 저당권을 설정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담보 제공하지 않으면 바로 변제 청구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채권자는 담보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예, 변제 청구할 수도 있지만 기한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즉시 변제 청구할 수도 있지만 기한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어요. 에이 그 불쌍한 놈 좀 참아주겠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라고 할 때 성계약이 성립했고 기한 이 시기구 종계라 그런 얘기죠. 근데 기한이 상실 사유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상실 사유가 발생을 했고 종기가 됐다. 상실 사유 발생했을 때 즉시 청구할 수도 있지만 기다렸다가 종기에 청구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인적담보, 물적담보라고 할 때 물적담보는 담보 제공해놓고 하나씩 띄어다가 판대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모두를 만족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담보가치 떨어지기 전에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채무자가 인적담보는 뭡니까? 채무자가 보증인을 상해해서 보증인의 생활능력이 상실됐다. 보증인의 생활능력이 상실되면 이건 담보가치 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했다.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더 이상 경제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시키고 파산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요구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만약에 이자를 두 달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 상실하는 거로 합시다 라고 특약을 했대요. 근데 이자를 두 달 이상 연체했다 라고 하면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거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변제 청구하기 전에는 기한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익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 아니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인데 지금까지 보시면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하면 기한이익 상실됩니다. 여기도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하면 기한이익 상실되는 거고요.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참가했다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하지 않고 기다려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자가 변제 청구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변제 청구하지 않으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라고 하는 건 표의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특약으로 정했을 때는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즉시 변제 청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즉시 변제 청구하면 효과가 발생하고 안 하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기한익 상실 사유가 발생을 했고 여기가 종기가 됐다. 그럼 기한익 상실 사유 발생했을 때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기한익 상실되는 거고요. 즉시 변제 청구하지 않고 여기까지 기다려줬다. 그럼 이때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유 발생만 가지고 예, 기한이 바로 도래하는 건 아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좋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한이익과 관련된 거 기한은 채무자를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에 추정을 좀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203페이지고요. 여기서 기한이익을 갖는 자라고 하는데 기한이익이 양쪽 가로 1번에 채권자에게만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에 여긴 채권자 여기 뭐죠? 무상임치죠. 무상임치. 여기는요.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용대차는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겁니다. 기한이익은. 그렇죠. 그리고 임대차 같은 경우, 이자부 소비대차 같은 경우에 쌍방 모두에게 기한이익이 있어요. 이것도 유상임치 같은 경우는 쌍방 모두에게 기한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 무상임치다.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이자 소비대차, 그 다음에 사용대차까지 다 같이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사용대차. 쌍방 모두에게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건 밑에 것들이요. 전부 이렇게 정리하시고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느냐?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익은 포기하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한이익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자유롭게 포기하지만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해야 된다. 자, 포기 방식은 분류식행이고요.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기한익 상실은 기한익 상실 사유가 뭐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뒤집어서 한 거예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담보는 제공했지만 담보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는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또 채무자가 파산한 때, 당사자끼리 약정한 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 이랬는데요. 기한익 상실의 효과가 아니라 기한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에도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한이익 상실이 바로 기한이 도래된 것은 아니다. 기한이익 상실이 아니라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이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로 곧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으로 곧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어도 채권자 청구가 있는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아시겠죠?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채권자는 선택에 따라서 이행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이행을 거절하여 기한까지 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한익 상실 사유인데 그 판례가 그거예요. 기한익 상실에 관해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을 때 이 특약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표 예제, 요건 아마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같습니다. 다음 중 기한이익을 갖지 못하는 자, 기한이익이 없는 자죠. 이자부 소비대차, 유상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예요. 볼 것도 없어요. 이자부 소비대차 쌍방 모두니까 볼 게 없습니다. 무이자라든지 무상으로 할 때가 항상 문제죠. 무이자부 소비대차에서는 누구죠?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빌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혹시 시험에 나오면 이자부라든지 유상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쌍방 모두 기한이익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갖는다고 해도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무이자 또는 사용대차처럼 무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무상 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무이자부 소비대차는 빌린 사람 차주만, 사용대차도 빌린 사람 차주만, 무상임치에도 누구죠? 임차인이 아니고 임치인입니다. 무상임치에서는 임치인, 임차인 그러지 말고 임치인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타 있는 거 다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 민법총칙은 끝났습니다. 민법총칙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물권법 하겠습니다. 민법총칙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수업 들으시고요. 차분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수업은 한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들으셔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이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 물권법 시간에 뵙겠습니다.